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여러분들은 소중한 투표권 잘 행사하셨나요? 저는 집 근처 주민센터 2층에서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투표를 하고 나니 문득 중학교에서 보았던 영상이 생각나더라고요. 도덕 시간에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장애인들의 투표 장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장애인분들이 투표를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 장애인분들의 참정권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이에 화양연화팀은 직접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대다수의 분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엘리베이터 의외에 편의시설을 보지 못한 분들이 계셨고,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만 있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투표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분도 한분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다양했습니다. 보장을 받고 계시다고 말씀해주신 분들이 있는 반면, 참정권을 보장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이를 보조하는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접근성에 대해 이야기하신 분들 중 후보들의 공약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 사지마비의 영향으로 기표 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에 비밀 투표의 원칙이 위배되는 것 같아 불편하시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특히 공약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들은 선거 공보물에 어려운 내용과 한자가 많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추가 공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투표지에 후보의 그림, 사진 등이 들어간 그림 투표를 도입해 발달 장애인분들이 편하고 정확하게 투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명목적인 참정권의 보장을 넘어 더 적극적인 참정권의 보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장애인들도 마음껏 투표할 수 있는 장소의 보장,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차량 이동이나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 증진, 투표의 전체적인 과정을 도와주는 보조 지원인 그림 투표, 키오스크의 도입 등 많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분은 장애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이에 맞는 지원 방법이 고려되었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이번 대선을 통해 느낀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거보다는 확실히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 비장애인들에 비해 투표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투표를 진정한 의미로 모두가 평등하게 할수 있는 그날까지 기다리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화양연화였습니다.